재미없어도 좀 웃어줘, 웃어줘. 웃는 거는 좋은 거요. 우리 각설이 바닥이 좀 짓궂기도 하고, 좀, 뭐라 그래, 좀, 예, 좀, 아. 아이고, 법사님. 우리 저 선배님이십니다. 징을 가르쳐 주신 선배님. 아유, 참말로. 아우, 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확 시키려고 그러네. 알았어, 자. 예, 제 노래 한번 할게. 광대라고. 우리 분반님들이 이 노래를 전국적으로 부르고, 많이 부르고 다닙니다. 예, 제 노래. 예, 광대란 노래 한곡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노래도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설이 타령도 한번 할게요. 예, 알겠지요? 예, 자, 갑시다. 남들이야 즐거워서 걸걸걸지만 모두들 신났어 춤은 추지만 남몰래 분부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도둑질을 해 사기를 쳐 그지요? 열심히 살잖아 박수도 좀 쳐주고 오라면 안 돼? 아우 진짜 나 하기 싫어 나도 이제 누워서 할래 바보 같은 몸짓으로 웃음을 주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며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은 채 허둥기당 허둥기딩기당 놀아보자 신나게 숨을 춘다 어리광대가 어리광대가 하여간 여기 오신 여러분들 1년 12달 건강하시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일단 건강해야 돼. 그래야 뭐라도 해먹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돼. 어? 우리 정주영 씨 봐봐. 지랄하고 그 많은 재산 놔두고 병원에만 있다가 돌아가셨잖아. 그래 안 그래? 건강해야 돼. 여기 오신 여러분들
1년 12달 건강하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 축원 한번 드릴게요. 강원도하고 또 원주시 우리 추석맞이 축제를 찾으신 모든 원주 시민 여러분들 1년 12달 365일 하루하루 같이 보내시고 아들을 낳으면 효자 낳고 딸을 낳으면 효녀 낳소 개를 낳으면 명년되고 닭을 놓으면 동왕되소 올려주신 여러분들 1년 12달 건강하시고 돈 많이 많이 벌어 부자 되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 양푼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전지신령님 전 앞에 무릎 꿇고 비나하리다. 살고자 와 있더니 모두가 난리거리네. 예. 일자나 한장 들고 보자 일선에 계신 우리 남편 통일되기만 기다리네. 일자 한장을 들고 보자 98, 18살 초년행이 나가는거냐 부모 처자를 다 잃었네. 사전장을 들고 보자 사도활자 기반하여 각설이 신세가 되었노라. 꽃잔장을 들고 보자 우리 양파 백신님을 만나 볼게 되었고 육잔장을 들고 보자 고난 사람 쓰려는 잘난 여러분